요즘 길 가다 보면 여기서도 힘차게 달려라 기후 1번 전용길 또 저기서도 힘차게 가보자 2번 기후 2번 이승환 전주만 들어도 가슴 벅차오르는 이 노래 올해 가장 인기 있는 선거 로고송입니다. 대체 이 노래 왜 인기 있는 걸까요? 여야 정치 참견 보고서 백브리퍼 최준혁입니다. 선거 로고송은 우리나라 특유의 유세 문화인데요. 가수와 이니셜이 같은 이 노래가 대통령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죠. 김대중과 함께라면 든든해요. 그럼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 기분 좋은 우리 세상 세상을 DJ로 만들어봐요. DJ DJ 총선에선 잘 만든 로고송 하나가 의원 한 명 더 당선시킨다는 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곽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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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1번 종로 1군 곽상원 전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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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2번 찍어줘요 전희경 2번 이름과 기호가 잘 들려야 합니다. 찐찐찐찐찐이야 1번 이지은 이지은 찐찐찐찐 전희 2번 완전 찐이야 2번 2번 트로트는 단골 장르인데요. 로고송 제작 전문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간결한 멜로디의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따라 부르기 쉽고 가사 내용도 대부분 희망적이고 그런데 요즘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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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어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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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이처럼 원곡의 가사와 특징을 버리지 않는다는 건데요. 무슨 단기 오면 나 뭐 이런 식으로 갔다면 지금은 그냥 그대로 곤드레 만드레 여러분의 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잘 만든 로고송엔 몇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한 번에 딱 발을 멈출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힘이 있는 그런 목소리가 좋은 것 같고요. 번호나 기호 이런 게 입에 착 붙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차별화를 위해 후보가 직접 노래 실력을 뽐내거나 여러분 힘내세요! 찐찐찐찐찐이야 박진이야 붕어빵 같은 아들이 응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끝까지 힘내서 달리십시오. 아들이 응원합니다. 함께 손을 잡고서 달려나가 특히 이 곡은 올해 손에 꼽히는 로고송이죠. 상인의 대변자 기호 1번 최영욱 오직 서부 동부 행복 위해서 한 번 더 김성원 국민의힘 김성원 더 큰 지역 발전 멈추지 않게 애니메이션 OST로 최근 싱어게인3를 통해 다시 인기를 끌면서 총선 최애 곡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장르도 빼놓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반격통 강한 상권이라면 노총면 1번 좋아 찍을 거야 나는 부드럽게 기호 1번 김은혜 꿈꾸며 기다려온 기호 1번 김은혜 K-POP이 빠지면 서운하죠. 투표는 어른들이 하는데 웬 동요? 저도 이제 쌍둥이 아빠로서 아기가 이렇게 길에서 멈추면 그 방법이 없거든요. 애들이 춤춰버리면 대중의 자연스레 노출되는 만큼 무명 가수에겐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요. 한 실력파 유튜버는 1, 2번 모두 참여했습니다. 기호 1번 이연주는 보기엔 그냥 강한 여전사지만 저의 고향 순천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김영석 2번 이때 모든 노래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원작자 동의를 받고 저작권협회에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요. 대통령 선거는 200만원, 국회의원 선거는 50만원. 가사 바꾸고 편곡하려면 작사, 작곡가에게도
저작 인격권료라는 걸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누가 로고송 나오는 데 가서 연설 들어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음악은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일단 신납니다. 이 선거가 민주주의 축제라면 로고송은 유희 본능을 깨우는 요소라고 할까요? 후보를 지지하든 안 하든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따라 부른 적 있을 겁니다. 소음 공해라는 지적도 있지만 가사에 담은 공약 잘 지켜준다면 우리만의 즐거운 선거 문화로 이어지지 않을까요?